소리 한번 들어봐. 소리 소리 나와요? 돌이에요, 돌. 안녕하십니까, 한국 진호TV입니다. 피디님 지금 와줘. 우량대사 까고 있죠. 자 여러분, 요게 우량대서동 원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받은 2대. 자 요거를 파동하면 내년에 3대가 나옵니다. 피디님 하품하시네요. 자 요거를 자 요거를 까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제가 뭐 요거는 확실한 겁니다. 원종 기술센터 받은 거니까. 자 이거를 어떻게 까죠 피디님? 손 겁나 아파.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량 대서종 까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기계로 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너무 많이 눌러버리면 마늘 즙이 돼버려요. 즙. 이 마늘이 단단하기 때문에. 소리 한번 들어봐. 소리 소리 나와요? 돌이에요, 돌. 잘 말리면 돌이고요, 잘못 말리면 썩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으로 깝니다. 자 일단 우량 대서종이 어떤 거냐, 줄기가 빡빡합니다. 이렇게 안 내려가요. 피디님 그죠? 네. 자 그리고 요 종 자체는 워낙 커지는 종자입니다. 이 종자는 그래서 피디님 요거 제가 보여. 요거 심어도 큰 거 나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요거 파동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제가 마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피디님 어떤 마법이죠? 갑자기? 우리는 대본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쌩입니다, 쌩. 자 정말 요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심어서 제가 이만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법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뭐 말보다는 제가 행동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요 우량대서 까는 방법. 자 요렇게 껍질 깝니다. 까서 요렇게 해서 손으로 탁 분리시켜요. 그러면 요렇게 알이 나오죠. 요렇게 저희는 손으로 깝니다. 그리고 기계로 까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처가 나게 되면 이 종자를 로스가 한 2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래된 종자 왜 하냐면, 자 요게 까놓은지 오래된 거, 이거는 오늘 깐 거 비교 딱 되죠. 요렇게 쭈글쭈글하고 마늘이 노랗게 변해요. 요걸 한번 까드릴까. 요거를 요렇게 청변 현상도 많이 생겼죠. 보니까 이게 파란 거. 그런데 요걸 한번 까면, 자 마늘이 뽀얗죠. 딱 다르죠, 그죠? 이렇게 마늘을 까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랗게 변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말라서 이 쓰지 못한 종자가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비교되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늘 파종하기 대략 뭐 10일 전이나 2주 전에 이렇게 쪽 분리를 합니다. 요렇게 하면 뭐 로스도 제일 적고, 그리고 요렇게 말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말라갑니다. 이렇게 말라가니까 종자 20kg를 해도 대략 20%든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종자 쪽불리 일찍 가면. 자 그래서 저는 마늘 파종하기 전에 딱 10일 전에 합니다. 거의 제가 10월 5일날 마늘 파종을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5,000평 정도를 제가 쪽불리 언제 하냐면 9월 21일부터 쪽불리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쪽불리 괜히 일찍 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거 좋은데,
마늘이 생물이라서 피디 피 너무 많이 와요. 마늘이 생물이라서 너무 일찍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피디님 저 오빠 끄있고 또 찍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농사에게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촛불리 잘 하셔서 농사 대박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